그다음에 레이어 진도를 좀더 빼서 이제 순환신경망 할게요. 이건 더 어렵습니다. 어렵습니다. 개념이 어렵습니다. 그래도 뭐 재밌는 거니까. 네, 한번 이렇게 보죠. 자, 일단 댄스. 입력 하나에 출력 세 개다. 댄스. 그렇죠, 그죠? 여기에 학습해야 될 웨이투스 몇 개예요? 몇 개? 세 개. LSTM을 배울 건데. 자, 입력 하나에 출력 세 개. LSTM 입력 하나 출력 세 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레고로 우리가 표시한다. 굳이 표시한다 그러면. 다 똑같은데 뭐가 나와요? 이런 돌기가 나와요. 이렇게 뚜뚜뚜뚜뚜. 이 돌기는 얘가 가지는 상태 정보를 뺄수 있는 이런 돌기가 나와요. 그래서 입력 하나에 출력이 세 개인데 이 입력의 길이 타임 스텝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네 개다 그러면 똑같은 속성인데 네 개의 타임 스텝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즉 입력 하나에 출력 세 개긴 한데 이 똑같은 입력이 몇 번? 몇 번이라 표현. 네 개의 시간을 가지고 입력이 돼요. 이런 식으로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내일의 기온을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의 기온만 넣어도 되지만 오늘의 기온, 어제의 기온, 이틀 전, 3일 전 이렇게 넣을 수 있죠. 근데 기온이라는 똑같은 피처예요. 똑같은 특성이지만 그 특성이 어떻게? 시간적으로 네 개로 쪼갈려서 넣는 걸 이렇게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환신경망이라고 그러고 시계열 데이터 처리할 때다 이걸 씁니다. 자이너 처리, 뭐 MLP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쓸 거고 뭐 시계열 예측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.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LSTM 나올 때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. 동영상 처리한다.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에 LSTM 넣어가지고 시계열 영상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LSTM을 쓰는 겁니다. 여기에 옵션이 리턴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. 리턴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에 저걸 true라고 두면 매 스텝마다 출력이 다 나와버려요. 이렇게. 예, 이게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. 이걸 뭐 쌓는다든지 스택해서 여러 개 쌓는다든지 할 때는 이런 출력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합니다. 더 중요한 거, 스테이트 풀이라고 했어요. 스테이트 풀은 여기에 나오는 상태 정보가 있는데 이 상태 정보를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샘플에 학습할 때 넘깁니다. 넘겨요, 상태 정보. 그 다음 학습할 때또 넘기고 중요한 정보를 넘겨요. 잊지 않도록. 그러니까 그 다음 샘플, 그 다음 시퀀스를 넘어갈 때 중요한 정보는 잊지 않도록 넘기는 게 스테이트 풀입니다.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자,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세요. 일기예보를 합니다. 일기예보. 일기예보 첫 번째 A라는 예보관은 지난 4일치를 보고 그 다음 5일치를 예측합니다. 그러니까 5일째를. 그러니까 1, 2, 3, 4일의 기온을 보고 그 다음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예측한다고 가정을 하죠. 이렇게. 그럼 얘가 보는 거는 몇 개예요? 타임 스텝 몇 개예요? 인풋 랭스 몇 개예요? 4. 그리고 기호만 보니까 인풋 딥몇 개예요? 1. 그리고 얘가 예측을 뭐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시그모이드로 출력층 하나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자, B 예보관은 그 다음날 예보관이 바뀐다고 하죠. B 예보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봐요? 2에서 5까지 보고 뭘 예측해요? 6일치를 예측해요. C 예보관은 3에서 6까지 하고 뭘 예측해요? 7을 예측해요. 그리고 D 예보관은 이렇게 해서 8을 예측해요. 자, 예보관마다 자기가 보는 거는 4일치밖에 안 봐요. 그죠? 근데 만약에 태풍이 왔다. 태풍이 왔다 그러면 태풍이 2일날 왔다고 가정을 하죠. 가정을 하고 태풍에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막 이렇게 깨끗하죠, 날씨가. 태풍의 눈이 한 이때쯤 눈이 태풍의 눈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요. 그 태풍의 영향권은 여기까지 간다고 보죠.
그러면요, 만약에 A 같은 경우에는 태풍을 봤어요, 안 봤어요? 태풍 2일에 태풍 왔으니까 태풍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죠. 그래서 예측하는데 오케이. B라는 사람도 2일치부터 봤으니까 태풍이 이런 거 온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오케이. 근데 C라는 사람은 태풍 온 걸 알아요, 몰라요? 몰라요. 모르는데 갑자기 뭐 태풍이 이미 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 수는 있어요. 근데 D만 보죠. D 같은 경우에는 4일치부터 보는데 현재 날씨가 어때요? 현재 맑죠? 태풍 온 줄 모르는데 날씨가 맑아요. 그리고 예측을 하는 거랑 태풍을 온 걸 알고 날씨가 맑은 거는 그 결과가 다르겠죠, 예보 결과가. 그래서 팁이 하나 있는 게 A 예보관이 B 예보관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메모를 하나 넘겨요. 메모장에. 넘길 때 중요한 정보만 넘겨요. 뭐 어떤 정보를 넘겨야 될 것 같아요? 2일날 태풍이 왔다라고는. 자, B라는 사람이 C한테 메모를 넘길 때 뭘 넘길 것 같아요? 2일날 태풍이 왔다라고 넘길. 왜? 태풍이라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서. C라는 사람이 D한테 또 메모를 넘길 때 뭘 넘길 것 같아요? 2일날 태풍이 왔다라고 넘기겠죠. 그러면 D는 내가 보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봐요? 4에서 7까지 보지만 태풍이 왔다는 정보를 알아요, 몰라요? 알죠. 뭘 통해서? 메모를 통해서.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 메모에 태풍이 왔다는, 2일날 태풍이 왔다는 게 계속 유지될까요? 안 돼요.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가 돼버리면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. 그래서 LSTM은 롱텀 뭐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에 뭘 기억해야 될지, 뭘 까먹어야 될지 이런 걸 학습해가면서 정보를, 스테이트를 넘기는 식이에요.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렇게 메모를 넘긴다는 얘기는 뭐한다? 스테이트 풀이 트루다, 폴스다? 트루. 폴스로 하면 이 메모를 넘긴다, 안 넘긴다? 안 넘긴다.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. 이게 실무에 좀 적용하려면 조금 더 복잡해요. 막 이렇게 배치 사이즈 있고 막 엄청 복잡하긴 한데 기본 개념은 이거니까 그래요.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.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나비아를 학습시켜서 나비아를 부를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나비아 모델한테 어떻게 학습시키냐. 처음에 네 개를 입력해서 그 다음 출력이 뭐가 나와야 돼요? 얘가 나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얘 입력해서 뭐가 나와요? 얘가 나와요.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. 앞에 네 개 입력해서 이거 나와야 돼. 이거 입력해서 이거 나와야 돼. 이거 입력해서 쭉 돌면서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. 동료를 학습시키는 거죠. 이렇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예측해요. 첫 번째는 네 개 입력해서 하나 나오게끔 학습했기 때문에 네 개 입력하면 뭐가 나와요? 그 다음에 하나 나오죠, 그죠? 얘를 하나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실측 네 개 입력해서 얘가 나오죠? 나오죠? 그래서 하나씩만 쭉 예측하는 거 하나.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네 개 입력하면 예측이 하나 나오죠? 예측한 이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넣으면 예측한 게 또 나오죠? 또 예측한 두 개 넣어서 나오죠? 쭉 가다 보면 다 예측치로 그 다음 대예측 계속 하는 거예요. 내가 이 모델한테 준 실제 데이터는 몇 개예요? 네 개뿐이에요. 앞에는요? 다 줬고요. 테스트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.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한번 실습해볼게요. 여러분은 나비아를 이미 학습했다고 가정하죠? 가정하고 제가 실측 4개를 하면 여러분이 이어서 예측한 걸로 또 예측하면서 끝까지 부르셔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이게 여성분들이 적을 때랑 말할 때랑 다른데 나비야 나 좋아요. 오케이. 떠. 아우, 잘 불렀었어요.
해보니까 나비야 잘 모르시죠, 그죠? 여기 호랑나비야, 노랑나비예요, 노랑나비. 노랑나비고 뭐 이렇게 참새도 짹짹짹 뭐 이래요. 근데 여러분 부르면서 조금 느낌이 왔던 게 가사를 중간에 까먹어도 또 생각나서 또 부르시죠, 그죠? 이게 LSTM의 큰 장점이에요.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아요. 선후관계를 알고.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. 각각의 얘를 코드화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E8, 그러니까 G8, E8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뽑아보니까 한 13개, 12개인가 13개 정도의 케이스가 나왔어요. 14개네요. 그죠? C4, D4, E4, F4, G 뭐 이렇게 쭉 해서 14개.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0에서 13까지 매핑을 했어요. 그래서 쭉 만들어 봤더니 나비야, 나비야 이게 이제 이게 코드화가 된 거예요. 이렇게 코드 되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? 4개 입력해서 출력하는 4개 입력 출력 이렇게 했죠, 그죠? 4개 해서 이거 입력하면 이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동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똑같아요.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잘라서 4개 입력해서 이렇게 4개 입력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학습시킨 거예요.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거 가지고 해본다 그러면 MFP로 해볼 수 있어요. 다중 퍼셉트론으로. 어떻게 해요? 입력 몇 개? 4개. 마치 다른 속성처럼. 다른 속성처럼 4개. 4개 놓고 출력 몇 개로? 출력이? 한 개인긴 한데 이게 다중 클래스 문제를 푸는 거예요. 코드가 총 14개 코드라고 치면. 출력층 몇 개? 14개. 다중 클래스 문제 푸는 거고 출력층 액티베이션 펑션 뭘로 써요? 뭘로 써요? 출력층 액티베이션 펑션 소프트맥스 여기에 써야 될 오브젝트 펑션 카테고리카 컬스 엔트로피 쓰셔야 돼요. 8 놓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럴 때 출력이 12가 아니고 14일 것 같네요. 이렇게 그냥 풀어도 돼요. 그래서 풀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위에는 한 스텝 예측이고 그러니까 4개 입력해서 출력하는 4개 입력 출력 밑에는 4개 입력해서 출력 나오고 그걸 다시 넣고 다시 나오고 다시 넣고 해서 쭉 그래서 제가 틀린 것만 표시를 한 거예요. 저렇게 틀린 거 표시하니까 많이 틀렸죠, 그죠? 그래서 한 스텝 예측 한번 들어볼게요. 약간 틀렸어요. 하나 정도.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이렇게 좀 틀린 게 있고요. 전체 예측은요. 제가 이걸 할 때가 책 쓸 때니까 새벽 3시에 헤드셋 끼고 처음에 들었는데 와 완전 섬찟했어요. 이거 AI가 만든 뭐 그때 막 그 당시 AI가 뭐 인류를 뭐 어쩌저쩌고 한다 그랬지. 정말 무서웠어요.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MLP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자 우리가 X랑 Y를 주는 거죠. 뭐 틀린 부분 이거 한번 볼게요. 레 입력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? 레 학습시켰어요. 근데 그 다음 샘플이 렐렐렐렐 하다 뭐가 나와야 돼요? 미 학습시킨 거예요.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왜? 겁나 헷갈리겠죠 얘가. 뭐지? 레 입력해서 레 나와야 돼. 레 입력. 둘 중에 하나를 틀릴 거예요. 이런 데 틀리는 거예요. 그게 이게 하나뿐일까요? 전반적으로 틀릴 거고 여기서 하나 한 번 틀려버리면 쫙 틀리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게 MLP예요. MLP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MLP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 구성할 때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헷갈리는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LSTM을 구성을 해봤어요. LSTM 구성해서 input theme, 그러니까 피처 수는 하나예요. 코드 하나고 그게 타임 스텝만 몇 개? 네 개. 해서 입력해서 그 다음 거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. 코드는 간단합니다. 4, 1 이렇게. 그죠? 하고 128은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벡터 수
학습해야 될 뉴런수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. 막그 게이트마다 다 할당이 돼 있어서 이제 뭐 대충 여러분이 내포적인 어떤 메모리 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. 뭐가 됐든 이거 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? 댄스 해가지고 14하고 소프트맥스 하면 14개의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도 틀렸어요. 왜? 얘는 전후 스테이트를 안 넘겼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뭘 했냐 하면 LSTM에 뭘 했어요? 스테이트를 넘겼어요. 스테이트 풀. 했더니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스테이트 풀 2로 하면 끝이에요. 이게 좀 바뀌긴 했는데. 막 배치 사이즈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. 굉장히 헷갈리는 좀 얘기라서 나중에 LSTM 쓰시다가 배치 사이즈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 관련된 블로그에 댓글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같이 토론하시면 되는데 뭐가 됐든 지금에서는 스테이트풀 2라고 하면 쭉 이어가서 한다 보시면 돼요. 했더니 다 맞췄어요. 대단한 겁니다. 들어봤더니 별 감흥은 없었어요. 뭐 이미 다 맞춘 건데요. 근데 한 가지 더 재미난 걸 해봤어요. 그래, 속성이 사실은 코드화가 돼 있지만 그 코드화가 뭐가 돼 있어요? 음정과 박자로 나눠져 있어요. 그 사실 그 코드는 그래서 음정 따로 박자 따로를 나눠서 입력했어요. 그럼 피처가 몇 개예요? 두 개죠. 피처를 두개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애를 학습시킬 때 그냥 음정과 박자를 구분하지 말고 학습하는 거랑 그 뭐죠? 메트로놈이라고 하나요? 그 박자 이게 재는 거? 그거랑 똑같 그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박자 개념을 해서 학습시키는 거 봤을 때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?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죠, 그죠? 왜냐면 음정과 박자 개념을 알고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. 그래서 그랬더니 다 맞췄어요. 근데 둘다다 맞췄기 때문에 요 러닝 커브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더니 속성 하나일 때 이렇게 됐는데 두 개일 경우에는 더 빨리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.